24년 5월이면 벌써 5년.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동네 할머니는 튀김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고, 우리 역시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했다. 제주도는 어디든 다 차로 찾아가잖아 라고 쉽게 하는 말을 듣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안다. 애남로 17호 주소를 입력하고 오는 길, 공항에서 차를 빌리자마자 달려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쉽지 않은 길인지 잘 안다. 유동인구가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이고, 무심히 지나가는 하, 허, 호 흰 렌터카를 보면 손이라도 흔들고 싶은 마음이 든다. 여기에요, 여기 카페 있어요. 계획에 없었던 창업을 한 덕분인지 위치와 공간이 먼저 생겼고, 무엇을 팔지 무엇을 만들지 고민을 시작했고, 사업에 중요하다는 미션, 비전, 소리, 꿈, 목표 생각할 사이도 없이 겨우 쉬리니 케이크라는 이름부터 짓고 나머지를 채워가야만 했던 시간을 보냈다.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출근길 가끔 지나는 랜디스 도넛에 아침부터 줄을 선 모습과 런던 베이글에 들어가려면 한 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앞마당도 줄서기 참 좋은데 농담을 하면서도 정작 오픈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손님이 나타나면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지고 안으로 일찍 들어오시게 해야 하나 어쩌나 안절부절 못하는 아직도 5년차에 불과한 카페 사장일 뿐이다.